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 공무원 공무 담임권의 부당한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소관 분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공무원 공무 담임권 부당한 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 사무행정 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순경 경찰 공무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연소 경찰공무원 합격의 기회가 모두에게 갖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 학교의 경찰사무행정과 3학년에 1월생 동현이, 5월생 태휘, 10월생 종현이가 순경 공채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응시 연령이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세 사람 모두 생일과 무관하게 시험 응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순경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세 사람의 응시 기회는 같지 않습니다. 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제1종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상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같은 고3이라 하더라도 생일이 이른 학생은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생일이 늦은 학생은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1년에 2번, 3월과 8월에 있습니다. 앞서 경찰사무행정과 고3 교실로 돌아가겠습니다. 1월생 동현이는 3월과 8월 두 번의 경찰 공무원 응시 기회를 얻습니다. 5월생 태휘는 5월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생일이 가장 늦은 10월생 종현이는 3년을 함께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만 나이 운전면허 취득 요건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야 응시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염종일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동현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 같은 교육과정에서 오로지 순경 공채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왜 누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누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또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급수별 나이 상한제를 위헌이라 결정했고 같은 해 10월 정부는 결국 나이 상한제 전부를 철폐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응시 자격은 과거 만 나이였지만 이미 오래전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는 시험 응시일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경찰 공무원 응시 자격은 같은 고3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태휘와 종현이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태희와 종현이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운전면허가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 사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운전면허 응시 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도로교통법 개정, 둘 다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거나 혹은 제22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본회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준비하여 얼마 전 4월 5일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하여 본회의를 추진한 건의안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본회의원이 의도했던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안행위, 건교위 모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소관 상임위 배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거부 사유도 각각 달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회는 도로교통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경찰청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는 자치경찰 조직 업무만 담당할 뿐 국가경찰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반대 관련 건의문을 발의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또한 도로교통법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의장님, 오는 6월에 공무담임권 차별 해소 건의안을 반드시 교육행정위원회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포함한 도의회 사무처는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도의원들과 함께 도민을 위한 공공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안건 소관을 이유로 발의 일자를 미루거나 발의를 포기하는 의원은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차후 의원의 의정활동이 사무처에 의하여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와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동현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우리 학생들이 경찰 공무원 담임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